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 제품 개발부 3팀 유지선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출시한 신제품 트리프 20을 가지고 샴푸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트리프 20은 녹차 파우더를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 파우더 타입의 원료인데요. 녹차는 피지 분비와 여드름 염증 감소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기도 했고 항산화와 진정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능을 가진 녹차 파우더로 헤어 제품을 꼭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던 중 요즘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클린 뷰티 같이 환경을 생각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트렌드에 또 발을 한번 맞춰보고 싶다는 생각에 액체 샴푸가 아닌 고체 샴푸바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환경도 생각하면서 얼굴 피부만큼 소중한 두피를 위한 샴푸를 만들어 보러 가실까요? 고고! 우선 샴푸바에 들어가는 원료 중 가장 중요한 원료인 저희 제품 트리프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항산, 일본의 후지산과 함께 제주도 한라산은 세계 3대 녹차 재배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트리프 20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검은 오름의 기슭과 곶자왈 숲속 길목이 맞닿은 곳에서 키워진 유기농 녹차입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아름다움과 소중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란 유기농 녹차라는 점에서 트리프 20은 더 특별한 원료라고 생각되는데요. 제주 유기농 녹차를 그대로 갈은 제품이기 때문에 녹차 본연의 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색이 예쁘지 않나요? 또 트리프 20은 코스모스 설티파이드와 비건 인증을 받아 유기농 화장품과 비건 화장품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순하고 자극이 적은 약산성 샴푸바를 만들기 위해 트리프 20 외에도 샴푸바에 사용된 원료들 모두 코스모스 어프로브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기농 녹차 샴푸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샴푸바를 만들기 전에 샴푸바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분진이 많아서 방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랑 폐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해주세요. 이렇게 샴푸바에 들어가는 원료가 준비되었는데요.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 않지만 잘 섞이지 않을 수 있어서 파우더 타입의 원료들을 우선 섞어주고 그 다음에 리퀴드 타입 원료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계면활성제를 넣어줍니다. 분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더 타입의 원료들 두 계면활성제와 저희 회사 제품 트리프 20 제주 유기농 녹차 파우더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여진 파우더 타입의 원료들에 리퀴드 타입의 원료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타입 원료들을 한 군데 모아서 섞어준 다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카마이도 프로필 베타인 원료를 넣어주고 녹차, 애플민트, 타임이 들어간 추출물로 항염, 피부 장벽 강화에 효능이 있는 원료인 칸그린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면활성제 디실글루코사이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천연 보존제인 군데닉스와 토코페루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저희는 라벤더 오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리퀴드 타입의 원료를 넣어주면서 믹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죽하듯이 하면 됩니다.
샴푸바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왁스 타입의 원료들을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라네토와 큐티나 CP를 넣어주고 바이오 스펙트럼의 원료인 깜냥 왁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깜냥 왁스는 7가지 식물 추출물이 들어간 항염, 피부 진정 효능이 있는 왁스 타입의 원료인데요. 7가지 추출물은 촬영 강도님이 사진 한 장 한 장 넣어주실 예정입니다. 80도에서 가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온하러 한번 가볼까요? 샴푸바의 제형을 만들어주기 위해 녹인 왁스를 넣어주면서 뭉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다 되었으면 준비된 몰드에 넣어주면 됩니다. 샴푸바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건조는 온도랑 습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넉넉하게 2-3일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샴푸바를 주변 분들에게 사용감 테스트를 요청드렸는데 액체 샴푸보다 사용했을 때 자극이 적고 피지 분비도 감소되는 것 같다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샴푸바임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잘 나고 좀 약간 과장돼서 머리카락도 좀 덜 빠지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은 샴푸바인데요. 여러분들도 트리프20을 사용해서 유기농 노차 샴푸바를 만들어보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까 틀에 넣었던 샴푸바가 이제 굳어졌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은 이렇게 트리프20을 사용해서 녹차 샴푸바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번에도 새롭고 효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